안녕하세요. 응징 언론소리소리 백은정입니다. 예. 아, 정말 대전에서 많은 분들 보시고 지표를 하니까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제가 대전 오다 정말 깜짝 놀랄 현수막을 하나 봤습니다. 민주당이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 현수막을 걸었더군요. 그렇죠. 소리소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소리소리가 청명서나 발표할 때 전진하겠다는 얘기를 썼는데 내가 처음 봤어요. 여기 앞장서 전진하는 김용민 의원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정말 민주당이 네,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거 꼭 지켜달라고 여러분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거침없이 전진하면은 저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정확한 과거 실체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서울의 소리는 더 이상 지나간 이야기가 약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이걸 취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 결과를 가지고 100만 촛불을 모아서 예,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도록 우리 100만 촛불 하실 수 있죠? 지금 지표를 3월 5일 갈라져 오는데 만약 계속 갈라져 오면은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 김건희 윤석열이 사는 한남 동에서 한남 대교까지 한 200만 명 모아서 소리를 질러야 김건희 윤석열이 들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촛불 행동을 필두로 저 지금 윤석열 탄핵 운동만 보죠 집회를 한다는데 이제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 우리 시민들은 100만 촛불을 모아서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로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힘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싸울 때 내부가 분열돼서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윤석열 김건희의 더러운 정치 패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는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길을 얘기해야 되겠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저 김용민 의원, 강원아 의원님 예, 전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도 그 뒤에 발을 맞춰서 우리 촛불 시민들도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